동두천 씨는 지난 19일 아름다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인구 관련 인식 개선 사업 결혼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의 결혼 정년기 자녀의 결혼 전략을 제시하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결혼에도 전략이 필요한 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의 달라진 결혼 생각, 배우자 선택의 기준 및 미혼 남녀의 이상적인 배우자상, 어떻게 자녀를 결혼으로 이끌 것인가, 자녀의 결혼은 부모의 독립 등 결혼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두천 씨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분위기 형성과 가족 친화적인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